자유한국당이 TK 지역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해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당 지지율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의원 지지율이 이보다 낮은 데다 컷오프 비율도 다른 권역보다 높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컷오프, 즉 공천 배제 심사에 활용할 여론조사를 모레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생사가 달린 데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지역 컷오프 비율을 전국 평균보다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컷오프라는 것이 상정하는 바가 우리 전통적 강세 쪽에서 조금 더 비율이 높을 개연성이 크다. 지역 의원들은 여론조사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원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비교 평가하는 데 대해 대책이 없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원들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며 중앙당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놓고 당 지지율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걸 누가 높여?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대표도 뭐 그렇게 되나요? 당신이 저기 어디 뭐 경북의 어느 지역을 갖다 놓고 해보세요. 70% 80% 나오는지. 지역의원들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일 대구 경북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의원들은 컷오프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C 박성입니다.